박신혜 씨 나오셨습니다. 2번 예상하셨어요? 아니 같이 붙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 못했어요. 같이 대결할지 몰랐는데 네네. 사실 또 오디션 프로 선배이기도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프로그램. 같은 프로그램 출신이라 또 이 프로그램도 5년 전에 미리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렇죠. 긴장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왜냐하면 박시현 씨는 장재현 씨는 3등을 했는데 박시현 씨 2등을 했거든요. 아 그렇다면 둘이 붙으면? 이긴다라는 약간 예상을 본인 스스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저는 계속 우승을 노리고 있으니까 제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. 와, 기가 막히네. 오늘 머스타드박 아주 말 잘하는데 오늘 뭐 의상적 머스타드인데 머스타드박 아주 심지어 지난번 늘 요원했던 정말 그 개인기 네, 신고식이 드디어 방송이 됐어요. 아니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아니 정말 문희준 씨한테 감사드려요. 진짜 정말 정말,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. 편지 편지 합작이었죠 합작. 그러니까 합작이었죠. 정말. 아 왜냐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꾸준히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그 문이 열리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박시현 씨 진짜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. 아 네. 자 좋습니다 우리. 아 박시현 씨 저희 불의명곡 안에서 대진실에서도 이제 활약이 많아졌습니다. 무대 위에선 원래 활약이 대단했던 분이죠. 오늘 또 어떠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줄까요? 박시환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. 아 다녀오면 안 되지 근데. 거기 있어요. 거기 있어요.